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메밀 씨앗을 뿌리고 수확하는데 며칠이 걸리나요?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름철 즐겨 먹는 냉면의 재료, 메밀의 재배 기간은 기후 조건과 재배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간이 걸립니다. 씨 뿌리 기파종에서 발아까지 메밀 소바의 씨 뿌리기에서 발아까지의 기간은 보통 7일에서 10일 사이라고 합니다. 메밀 씨앗은 비교적 빨리 발아하기 때문에 습도, 수분, 온도 등의 조건이 맞으면 비교적 빠르게 새싹이 지상에 나온다고 합니다. 발아와 수확 발아 후 메밀은 약 60일에서 100일 사이로 성장하고 수확의 준비로 들어갑니다. 다만 재배 지역의 일조 조건, 토양, 기온, 품종 등에 따라 성장 속도가 변할 수 있습니다. 메밀의 씨앗을 파종하고부터 수확까지 합계 기간은 대략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의 기간이 걸립니다. 여름과 가을 메밀의 품종 차이도 있어 그에 맞춘 파종과 수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름 메밀은 4월, 5월 파종합니다. 가을 메밀은 7월, 8월 파종합니다. 7일에서 10일 사이 발아하며 여름에는 6월, 7월 사이 메밀꽃이 개화하고 가을 메밀은 9월, 10월 메밀꽃 개화 시기입니다. 메밀을 파종하고 총 2개월, 3개월 사이 수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강원도 봉평 지역의 메밀꽃 개화 시기는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라고 합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과 약간씩 다를 수 있는데요. 지역 간 차이로 개화 시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 제주도의 개화 시기도 알려드리면 여름에는 5, 6월이며 가을에는 9, 10월입니다. 어떠신가요? 우리나라 땅이 그래도 넓게 느껴지시나요? 지역마다 개화 시기도 다르고 말이죠. 오늘은 메밀의 씨앗을 파종하는 것부터 발아, 꽃이 피고 지고, 개화 시기와 수확까지의 재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표로도 정리해 놓았으니 메밀 재배가 궁금하실 때는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외우려면 메밀 씨앗은 땅에 던지면 3개월 정도로 수확이다 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꽃이 피어서는 20일 정도 지나면 햇 메밀을 볼 수 있겠구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맛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